여러분 안녕하세요, 김리사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. 오늘은 제가 일본 여행을 갔다가 사가지고 온 화장품 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짠! 제가 먼저 면세점에서 산 것부터 보여드릴게요. 잘 보시나요? 이게 클라란스 토닉 바디 트리트먼트 오일인데요. 제가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살이 예전에 많이 쪘을 때 그러니까 튼살 같은 것도 있어서 그냥 그런 튼살에 트리트먼트 이렇게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면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뭐 임산부 전용 오일로 보통은 그 튼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르는 제품이라고 해요. 근데 저는 뭐 이미 생긴 튼살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건조한 피부에 이렇게 발라서 마사지 해주는 용도로 샀거든요. 이건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후기가 굉장히 좋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이에요. 두 번째로는 짜잔! 맥 브러쉬 클렌저. 이거는 제가 진짜 진짜 굉장히 많이 썼었네요. 지금 한 네 통? 다섯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얘는 알콜 타입으로 이렇게 브러쉬를 간편하게 세척할 때 쓸 때도 굉장히 좋아요. 근데 비싸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푹 담궈서 깨끗하게 씻을 때는 그냥 뭐 저렴이 브랜드 거 로즈샵 브랜드 클렌저를 쓰고 이거는 급하게 닦아낼 때나 아니면 큰맘 먹고 헹궈낼 때 이 맥 브러쉬 클렌저를 애용하고 있답니다. 이거는 진짜 좋아요. 강력 추천. 이 로라메르시의 컨실러인데요. 이게 팟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얘가 호수가 2호거든요. 1호는 조금 너무 밝은 것 같고 2호를 선택을 했어요. 이게 컨실러 중에서 또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잡티라든지 그런 가리고 싶은 뾰루지들을 가리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. 면세점에 들리면서 이 갤럭 란제리 파데르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했거든요. 이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타입이라서 다른 그 파운데이션이랑 블렌딩을 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약간 커버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게 발림성도 좋고 향도 굉장히 좋아요. 그 다음은 이거는 그냥 제가 그 마츠키오 지나가다가 얘가 1위한 제품이라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. 보쉐라고 하는 일본의 뷰티 잡지가 있어요. 거기에서 월간 랭킹 1위를 한 제품이래요. 2015년 9월 거. 립멜 거고요. 아이브로우 펜슬 앤 파우더. 이렇게 뚜껑이 두 개가 달려있는데요. 이쪽은 펜슬 타입이고 얘는 파우더예요. 얘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안에 파우더가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파우더가 묻어져 나오는 그런 스머징 퍼프인데 이거를 이쪽 펜으로 그린 다음에 펜슬로 그리고 파우더로 안을 채우기에 굉장히 좋은 펜슬인 것 같아요. 다음은 제가 요즘 컨투어링 넣는데 완전 진짜 미쳐있거든요. 이거는 얼굴에 이렇게 컨투어링을 넣기에 되게 좋은 스틱 타입의 컨실러인데요. 이 브랜드는 세잔느라고 하는 브랜드래요. 세잔느 쉐딩 스틱. 얘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뚝 열어서 이쪽을 똑같이 그냥 쉐딩 스틱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양이 이 정도인지를 모르고 샀어요. 단점이 제가 이걸 테스트를 안 해보고 그냥 샀거든요. 약간 붉은기가 돌아요. 그 붉은기가 특히 저는 제 얼굴에 이런 붉은기가 도는 쉐이딩을 바르면 더 흑도 장군 같은 그런 얼굴이 되거든요. 근데 좀 지금 되게 아차 싶은데 얘는 일단은 한번 써볼게요. 써보고 어떤지는 이것도 나중에 공병 후기나 또 월말 페이보릿 후기 같은 거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은 짜잔! 얘가 그냥
얘도 그냥 제가 이런 거 보고 뭐 일회용 것들 위주로 구매를 한번 해봤거든요. 헤어스프레이랑 헤어미스트 부문에서 1위를 한 제품이래요. 어레인지 워터라고 해서,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머리에 헤어에 착착착착 뿌려주고 난 다음에 뭐 포니테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머리를 따준다든지 그럴 때 헤어가 굉장히 이렇게 잘 고정이 돼서 머리 헤어스타일 연출을 하기에 상당히 편하고 좋은 스프레이, 워터 타입의 스프레이인 것 같더라고요. 이거는 비쉐 컬러 임팩트 젤 라이너고요. 얘도 뭐 한정판으로 나온 새로운 컬러예요. 이게 이번에 왔던 그 아이섀도우 팔레트랑 같은 라인인 것 같아요.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집어서 사오긴 했는데 이 젤 라이너가 이렇게 돌려서 올렸다 내렸다가 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. 그리고 아 제가 이거를 살 때 완전 반했던 게 뭐냐면 정말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발색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저는 좀 점막을 채우는 용도로 얘를 쓰고 싶어가지고 빗의 이 젤 아이라이너를 구매를 했습니다. 얘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진짜 제가 이번에 도쿄 여행을 하면서 제일 진짜 먼저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사서 완전 기분이 좋은 게 이 쓰리 코스메틱스 제품들이에요. 이게 하나당 꽤 비쌌던 것 같아요. 7,000원 정도 했었고 이거는 쉴딩 스틱인데요. 얘는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는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쉴딩 스틱이에요. 꾸덕한 타입이고요. 꾸덕꾸덕한 타입이고 발색은 상당히 괜찮은 편. 색상은 붉은기는 전혀 안 돌아요. 그래서 쉐이딩 스틱으로 쓰기 진짜 괜찮고요. 저는 이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. 진짜 만족. 가격이 안 만족. 가격이 뭐 쬐끄만 게 한 3,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도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을 솔직히 좀 많이 했던 제품인데요. 아 이게 테스트를 해보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이건 203호를 구매를 했어요. 이렇게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색깔별로 다 해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구매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보이시나요? 이게 살짝 흐르는 제형이에요. 이렇게.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펴발리는 타입이고 색은 약간 누렁누렁한 빛을 띠긴 하는데 203호보다 조금 한 톤 어두운 거를 사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. 일단 손톱 피부에는 완전히 색깔이 잘 맞거든요. 제가 손이 되게 노래가지고 잘 맞는데 얼굴은 어떻게 색깔이 좀 나올지 걱정 반 기대 반. 이거는 일단 단독으로도 써보고 다른 파운데이션 기존에 쓰는 거랑 또 섞어서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여기 3 제품을 샀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만족스러워요. 그리고 또 뭐 되게 일본에서 굉장히 뭐 많이 산 것 같긴 한데 저 집에 와서 놀란 게 펼쳐보니까 진짜 몇 개 안 되는 거예요. 아 너무 실망. 돈 그 많은 돈은 다 어디 갔지? 이러면서 언니랑 어이가 없었었는데 이 모자도 이거는 시부야 109 버블즈에서 산 모자거든요.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이거 약간 이장님 스타일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 보라색과 이 라벤더 자수가 포인트예요. 이거 완전 좋아요. 아 그리고 저 하라주쿠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 위고 매장에서 지나가면서 좀 독특한 액세서리 없을까? 뭐 촬영할 때 쓰기에도 좋고 그런 거 찾아보다가 이거 하트 모양의 선글라스를 질렀거든요. 하라주쿠 길거리 지나다니면 이런 하트 모양 선글라스 진짜 많이 팔아요. 근데 이 연보라색은 500엔짜리밖에 없었고 좀 진하고 색깔이 좀 안 예쁜 애들은 350엔까지도 있더라고요. 일단은 일본에서 물건을 사기 전에 중요한 건 정말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가격 비교를 해보고 사는 게 좋아요. 그
드롭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이렇게 가게별로 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제일 저렴한 거를 사는 게 진짜 이득인 것 같아요. 짠. 아 이거 모자랑 완전 빨맞춤인데? 짜잔. 뭐 잘 잡히나요? 수입에서 구매를 한 거울인데요. 그냥 안에는 이렇게 거울이에요. 이 무늬가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. 10회109에서 산 것 같아요, 얘도. 얘가 이 제품이 원래 하나당 1200엔이래요. 세일해가지고 600엔, 600엔 이렇게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.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어요. 한 7, 8개? 속눈썹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저는 제가 그냥 평소에 하거나 메이크업 할 때 좀 하고 다니기 좋은 걸로 두 가지를 구매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3호랑 4호예요. 퓨리시 제품. 그리고 이것도 할인하고 있길래 같이 구매를 해봤거든요. 얘는 아이메이징 101 제품이고요. 내추럴 블랙이에요. 총 5개가 들어있네요. 5쌍.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얘도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. 만족, 만족. 굉장히 많이 뭐를 사온 것 같은데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많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일본에 가서 다시 막 쓰러 오고 싶은데요. 일단 저의 일본 도쿄 여행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메이크업 튜토리얼과 패션 뭐 뷰티 정보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!